안녕하세요, 노동입니다. 김동은입니다. 여기가 지금 학생들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고려대학교 미디어 벙커라서 작게. 장소 제공 받았나요? 장쌤이 써도 된다고 했어. 자, 이번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보조 장비 중에 하나로 짐벌이 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상자채로 들고 왔지. 액세서리 치곤 좀 크군. 이 짐벌을 한번 써본 적이 있니? 아니? 아, 써봤지 나는. 갑자기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아니야, 원래 우리가 여기 빌려주는 게 트라이팟밖에 없었는데 맞아. 짐벌이 새로 들어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치. 혁신이지. 중요한 게 있어. 뭔데?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 시청에서 빌리는데 하루에 4만 원인 거야. 하루에 4만 원이 장비를 여기서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정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내가 최초야 여기서. 가스레인지가 생겼어. 80만 원짜리 가스레인지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닌S. 본체 새거라 너무 좋아. 이거는 배터리, 플레이트. 카메라에 연결하는 플레이트, 확장 그립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는 그립이 있고 이제 이거를 여 위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락을 걸어주면 락을 꼭 걸어줘야 된다고. 네가 안 걸고 내가 부술 뻔했지. 자,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짐벌이 세팅이 된 거고 아주 해서 화려한 하면은 손놀림이 왔어. 자, 이제 짐벌이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체가 로닌S 짐벌의 특징이 원핸드 짐벌. 무게감이 어때? 무게감? 야구 빠따? 야구 빠따. 근데 짐벌이 중요한 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해. 막 카메라 꺼져듣고 아! 쓸래! 이러면 안 되고 방금 짐벌이, AI 로봇 닮았어. 짐벌이 설치를 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로운데 우리 한번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80D를 스트랩이 없네? 일부러 제거했나? 아 맞아, 이거 짐벌을 사용할 때는 스트랩을 제거를 꼭 해줘야 돼. 그렇군. 왜냐면은 불편하거든.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껍질도 벗겨줘야 돼. 왜냐면 껍질? 이게 껍질이래. 뚜껑을 벗겨서 설치를 해야 돼. 무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 아, 얘가 되게 예민하구나. 딱 예민하게 생겼어 이거. 이제 또 벌떡 일어났는데 화면에 안 나오나요? 나 얼굴이 잘리는데? 자, 여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앞에서 넣어야 돼. 앞에서? 아이고 아파. 안 돼. 내가 잡아줄게. 아빠, 일단 락을 이때 먼저 해놓고. 야, 감옥이면 안 돼. 이게 베이직한 상태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자, 이제 1번 카메라를 이렇게 둬서 앞으로 안 넘어지게 풀어서 띵띵 새 거라 그런지 역시 말을 안 들어. 그치. 앞으로 넘어간다는 뭐야? 이쪽이 무겁다는 거지. 그치. 이쪽이 무겁게 해줘야겠잖아. 좀만 더 이쪽으로 당겨봤어? 그러면 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쪽으로 가줘야겠지. 됐냐? 됐다. 첫 번째로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했을 때 수평이 맞으면 1단계 클리어. 2단계는 여기 옆에 이 친구의 수평을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인사한다. 자, 뒤로 쓸게 한번. 새 거라 그런지 진짜 빡빡. 됐다. 세 번째는? 히잉하지 않게 카메라를 히잉. 자,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쪽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줘야겠죠?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이 무거워지겠죠? 오! 자, 자,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고 이제 잘 이렇게 있죠? 3단계가 클리어가 된 겁니다. 마지막, 자, 이렇게 뒀을 때 이 축과 이 축이 이게 수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평? 이렇게 수평을 맞춰야 돼. 2단계가 가장 어려우니까 막 하다가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 한번 봅시다. 자, 뭐야? 수평했다. 자, 수평이 됩니다. 이렇게. 자, 입축과 이축이 수평이 되게. 자, 완성된 상태. 인사. 안 합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전원 켜면. 피규어를. 눌러서 OK를 실행하면 얘를. 이 앱 하나만 깔면 모든 게 해결. 이 어플로 조작 가능한 기능을 한번 볼 건데 지금 스무스 트랙 펜에서 활성화가 돼 있으면 그걸 끄면 어떻게 되지? 아, 정말 고개사 같아. 스무스 트랙 되고 있죠? 지금 전혀 미동 없이 도어가 움직이는 거에 관심도 없이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스무스를 키면은 펜을 했을 때 야, 이 엄청 같이 돌아간다. 같이 사이 좋아. 버튼을 자, 두 번 누르면 정면을 응시하는군요. 세 번을 누르면 날봐요. 그래서 셀프샷 하는 엄청나죠. 그 사진만 주세요. 틸트도 스무스 트랙을 끈 상태에서는 틸트
이렇게 전혀 미동이 없는데 키면은 따라서 내려. 따라서 내려가죠. 어. 제가. 그러면 아, 지금 로테이트 하잖아. 아. 카메라가 돌지를 않아. 그럼 우리 한번 두호의 모습을 찍어 볼까? 두호의 하루. 사운드 스튜디오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매체실을 소개합니다. 아, 갑시다. 저희 매체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체실은 어떤 곳이죠?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란따. 새로운 마이크들이 정말 많이 추가되었군. 이번에 총 4대의 이런 로닌 S 짐벌이 들어왔는데 로닌 S 짐벌 같은 경우는 이게 모터로 이런 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로닌 S 너 과부하 되면 좋아 안 좋아? 싫어 싫어. 어떻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 참전대. 그런 전설이 있어. 미디어학부에 원래 로닌 S가 100대가 있었는데 그니까 처음에 그냥 맞춰주는 것만 잘하면 사실 큰 부담이 없어서.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보이듯이 리모컨 같이 이렇게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세한 이제 설명들은 설명서도 나와 있고 다른 이제 영상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알려준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 오케이, 앞에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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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인사. 화이팅. 안녕. 안녕히 가세요.